모셨고, 이제 세 번째 수수료. 그러니까 이 수수료도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수료 내는 경우, 안 내는 경우 딱 6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단체, 자, 시도나 시군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 안 했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는 사람. 한 8월 정도 되면 접수할 건데, 수수료 당연히 내야 됩니다.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자, 시험에 응시할 때첫 번째 모셨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자격증 교부 재교부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박스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언제라고요? 재교부. 자, 교부 아닙니다. 꼭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교부 수수료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합격했을 때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추가 선물로 공짜로 자 공짜로 이제 주니까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부는 정말 없다. 자, 재교부지 여기는 교부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래에 등록증이 될건 신고필증은 무조건 교부가 될건 처음이 될건 재교부 두번 이상이 될건 무조건 우리 뭐 소유권 보존이나 아니면 이전 등기 하는 것처럼 처음이 될건두 번째가 될건 무조건 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만 좀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할때 그럼 등록증 교부인데 등록증 교부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꼭 이렇게 돈 내라. 그 소리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2번, 4번, 6번. 하여튼 재교부는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상호가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없어졌다.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라. 금액은 안 물어볼 거니까. 다음 이제 자, 5번에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신고필증 교부도 수수료 나옵니다. 정말 자격증만 수수료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신고필증 재교부. 근데 아무리 봐도 휴업이나 또는 인장등록이나 고용신고나 자 부동산 거래신고나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전은 재교부 받으면 재교부니까 수수료 나옵니다. 근데 변경사항 기재가 있을 겁니다. 등록관청 안에서만 가능할 건데 그때는 수수료 없다. 근데 그런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제가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요건 꼭 조심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한번 그 박스에서 1번, 2번 저렇게 나란히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저런 형태로 시험 문제 30배. 그다음에 25회 때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냈었고 이제 주기적으로 내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1번 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꼭 박스 좀 달리해서 수수료 시험 문제 또 나온다.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몇 개냐 이런 문제 절대 안 냅니다. 이상한 게세 갖고 저 2번처럼 개수만 맞추면은 답을 맞추니까 지금은 꼭 기억이냐 니은이냐 꼭 이렇게 냅니다. 형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아까 2번, 4번, 6번에 예외 없었다. 뭐는? 재교부는. 자, 수수료 낸다, 낸다, 낸다.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저 4번은 답이 아니요. 저놈은 눈길도 주지 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답이 아니라고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다음 니은 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괜히 또 장관이 이렇게 나오니까 장관은 또 수수료 안 내나? 아니요.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아까 뭐 누구라고 예시했습니까? 아니요. 입니다. 시험 볼 때는 수수료 낸다 낸다 낸다. 요놈도 들어간다. 그럼 또 니은이 없는 저기 3번은 또 답이 아니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보다가 이제 답 나왔네 그러면 나머지는 보지 말고 얼른 가셔야 됩니다. 빨랑 공포 풀로 가야죠. 게임단. 그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등록 신청 낸다 낸다 낸다. 자격증만 추가 선물이고 나머지는 낸다. 그럼 또 디귿은 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또 1번이 답이 아니네. 게임단. 그다음 이제 또 2번도 왜또 디귿이 없나? 벌써 답은 나왔나 봐. 겨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좀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설치에 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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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에 있는 거 모두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바로 자 3번처럼 바로 이제 니 여기서 이제 기업번 그다음에 디귿번 니을번 요놈만 이제 수수료 나온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겨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3번만 정말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조금 조심하실게 자, 시도 조례라고 여기도 이제 조례가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나오긴 나올 건데 자, 니은 번에서는 또 함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조례가 그랬죠. 조례가
그러니까 예전엔 정말 저렇게 안 냈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도 조례가 그러면 시도의 조례나 시군구 조례인데 니은번 정말 니은번 정말 좀 함정을 좀 파놨죠. 국토교통부 장관 조례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시도지사가 그랬으면 정말 조례가 맞을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으니까 거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자, 뭐 치사하게 조례가 그려놨네요. 저렇게 문제를 제대로 안 보게 되면 나중에 다 풀어놓고도 틀리겠다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때문에 정답은 니은번 빼고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을하고 기입니다. 정말 저렇게 치사하게 안 내봤는데 함정을 팍 파놨어요. 이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모두 몇 개인가? 자 지금 최근에는 모두 몇 개냐? 개수 절대 안 물어봐요 여기입니다. 뭐 그냥 이상한 게 써갖고 개수만 맞춰 이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되는 거 모두 몇 개인지 볼까요?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 수수료 낸다 안 된다? 낸다. 자 먼저 첫 번째 한 개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 낸다 안 된다? 낸다. 자격증만 축하 선물이니까 처음부터 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잘 봐야 되겠네요. 휴업. 휴업이나 폐업이나 변경이나 재개는 신고할 때 수시로 들어갈까요? 그죠? 안 들어가요. 이거 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디귿이었으면 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들어가고 자, 이상한 게 써갖고 개수만 맞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이제 안 낸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러면 세 개 나왔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잘 봐야 되겠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아주 친절하게 처음으로 그랬네요. 처음으로 교부 받는 자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축하 선물.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몇 개다?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상하게 써갖고 개수만 맞추니까요.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내. 결혼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실까요? 이제 자격증 같은 거 자, 위탁했을 때 누구한테 수수료 내야 되나. 자, 먼저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보실까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여기 정말 조례가 아닐 겁니다. 국토교통부령 자, 시행하는 경우에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결정 공관은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뭐 정말 작년도 치사하게 조례가 그려놓으니까 장관이면 조례 아니여 라고 그거 깜빡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치사하게 됐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격증 재기업인데 자격증 재기업 업무를 위탁을 했을 때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거 꼭 빼지 말고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빼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가 이제 이거 시험 문제 저 승인을 얻어. 요 문제 빼놓고 싹 넘어갈 건데 X라는 겁니다.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한테 28,000원 괜찮겠습니까? 라고 승인을 얻어야지 위탁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장이 했으면은 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관 수수료를 각각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는다. 누가 제동을 건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문장이 좀 길었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형벌은 1학년 그리고 3학년 자, 1학년 중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올 정도인데 작년도 이제 건너뛰긴 했지만 아마 올해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형벌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거 크게 뭐 중요할 거는 이제 저 위에 뭐 질서벌 구분만 형벌은 징역 벌금입니다. 질서벌은 좀 게을렀다. 500짜리 100만 원자의 과태료 그리고 거기 박스를 먼저 한번 할까요? 등록 취소, 등록을 빼앗긴다. 근데 여기는 절대적에 정량하면서 8개. 그다음에 자, 재량에서는 이제 여기는 자, 6사이기 하면서 11개. 쭉 앞에서 봤었고요. 자, 업무 정지는 가벼우니까 할 수 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또 업무 정지는 1년이라고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대 6개월. 6개월 이하지 2년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증 빼앗긴다. 네, 반드시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없습니다. 무조건 빼앗아 오라고 입니다. 그걸 봐줄 수 있겠냐고 고스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격 정지는 우리 업무 정지처럼 자, 임자가 다를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 자, 6개월 안에서 정지 자, 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이한다가 아닙니다. 지정 취소는 또 할 수 있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형벌은 징역벌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만 얻어맞아도. 근데 과태료는 게을러갖고 우리가 깜빡하고 놓칠 수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전과에는 안 들어가. 돈만 깨져.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누가 받는지 그리고 처분은 누가 내리는지 요 정도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박스 갖고 뭐 심하게 내본 적은 없었고. 그다음 이제 자 먼저 이제 두 번째 3년 이하의 징역. 자 옛날에는 딱 5개밖에 없었는데 6번째, 7번째, 8번째 이런 놈들이 새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가로 1번 볼까요? 자 나란히 무거우면 아까 양도할 때 포상금에서 나왔던 무거운 놈. 이 무거운 거 3학년 3반 맞습니다. 자 먼저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자 제일 아래 우리 270페이지에 여기다 무 등록. 자 무등록 중개업 한 자. 무등록이라고 딱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무겁죠. 자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자 271페이지 보실까요? 거지. 아까 포상금에서 나란히 나왔잖아요. 거지. 그리고 정량줄에서도 거지. 절대적인 등록취소. 어떻게 거짓인데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봐줄까요? 뺏어와야죠. 게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자, 1번은 안 한 사람. 2번은 해도 거짓으로 한 사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고. 그리고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시험장 갔더니 요놈 1학년 이래, 1년 이래, X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쟁이 3번부터는 5번, 6번, 7, 1번 하면서 나왔었던 금쟁이. 자, 첫 번째는 저기 이제 증서. 자, 두 번째는 직접 쌍방.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여기는 꼭 증서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치고요. 중요한 문장이 증서. 자,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투기를 조장한다고 그 매매를 오부로 했을 때입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공법 보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증서를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에 입힌다고 3학년입니다. 직접 거래, 중개 거래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내가 살게, 내 거 사봐. 이러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누구를요? 쌍방을 모두 대리했을 때입니다. 자, 직접 쌍방. 거기만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금쟁인 중에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뭐 직접 거래는 금쟁이 아니다. 아니요. 쌍방 대리 금쟁이다. 근데 간접 거래. 다른 기업 공사를 통하거나 일방만 대리한 것은 그게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하고. 게임다. 5번이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탈세 투기를 조장.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자, 먼저 탈세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수익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자, 문장을 안 바꾸고요. 근데 여기는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근데 정말 치사하게 제한되지 않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 전매가 안 된다고 꽁꽁 묶어놓은 거 투기 과열지구에서 안 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입주권. 예,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조장한다고요? 투기입니다. 여기는 투기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3번부터가 먼저인데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은 게임단. 자, 무거운 형벌인데 6번, 7번, 8번이 새로 등장했다.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자, 여섯 번째는 부당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넣을까. 부당한 이득을 얻네. 게임단. 3억인데 3억 5천을 막 이득을 얻네. 요거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자,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리고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자, 금쟁입니다. 문장 많이 안 바꿀 거고요. 올해 처음 나오는데 부동산의 중개도 사물의 시세에 그리고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리 개업이 막 영향을 아주 심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막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영향을 막 줍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가게 하는 거. 우리 개업 보고 3학년에 교도소 보낼 거니까 하지 말어. 게임다. 그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막 편을 짜갖고 막 편 먹습니다. 자 네, 담합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입니다. 여기는 단체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단체나 구성해가지고 뭐 회원사, 비회원사 똘똘 뭉쳐갖고 그러냐고입니다. 모양 빠지게. 자, 구성에서 특정 중개 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저기는 토지 중개하지 맙시다. 뭐 토지만 합시다. 이렇게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단체 구성은 이외에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저쪽하고는 중개하지 말자고 입니다. 이렇게 회원사 비회원사 편갈라갖고 막 담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단체 문장만 보면은 문장 안 바꿀 겁니다. 저것도 3학년이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일반인입니다. 우리 개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세 부당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
여기는 이제 방에다가, 업무 방해에서 우리 방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해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한다. 우리 영업 방해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사무소 가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뭐 깽판 치고 막 이런 거 업무 방해. 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그 방해 행위가 이제 다섯 개 정도가 또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학년. 그 3학년 한번 이제 앞글자 좀 따가지고 한번 볼 건데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 세 번째는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에다가 별표 세 개를 해놓으실까요? 저기 이제 29회 문제처럼 1학년이 아닌가 한번 찾아봐. 근데 답은 아주 쉽게 보일 겁니다. 이거 고민 안 하고도 답 찾는 거는 아주 쉬울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러니까 요 놈은 잘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어차피 뭐 맞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을 볼까요? 양도가 포인트인데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자격증에는 자기 이름이 쓸 겁니다. 이름 써보자 그럽니다. 우리 공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같이 쓴다. 둘이 사이좋게 됩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무를 하게 한 경우 딱 줄입니다. 자, 이렇게 중개무 하게 한 경우 이런 것도 양도 맞습니다. 자격증 양도. 거기서 정말 치사하게 딱 줄여버리고요. 1학년 일반 맞아.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확실하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여기 양도에다가 꼭 동그라미 보실까요? 성명을 사용. 이런 것도 양도다. 게입니다. 같이 쓴다. 게입니다. 2분의 1씩. 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주고받은 사람.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준 사람, 뒤에는 받은 사람. 아까 포상금에서 나왔던 사람 계획입니다. 여기는 꼭 양도고요. 양도가 이제 아래 보면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볼 거니까. 그다음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이와 유사. 여기는 꼭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양도 두 글자 두 개. 그리고 유사에 두 글자 두 개. 6번에 보면 유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사이비들. 여기도 1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유사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들어갔지만 공인중개사 유사하잖아요. 부동산 뉴스 대표. 라고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런 명칭을 썼을 때 유사 명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세 개를 딱 묶어놓고요. 보면 사무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3, 4, 5가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먼저 세 번째 이중으로 사무소 나왔잖아요.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우리 정량줄에서 소 등 나란히 여기 있잖아요.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 된자 소속할 때 소 개설 등록할 때 등, 정량줄에 소등할 때 나란히, 정량이 불걸 때, 자, 절대적 등록 취소에 두 개가 나란히,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거기서 막 8개 중에 4개가 1학년 1반, 그리고 거짓은 3학년 3반 하면서 형벌이 있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사 2기 할 때 2를 봤는데 4번,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자, 그 사무소 세 글자 3개에 그리고 시설물도 사무소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그래서 요 3번, 4번, 5번 요 놈이 바로 사무소 3개.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아까 2번에 유사 거기 있잖아요. 내용만 약간 다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여기도 꼭 유사에다가 저 끝에 있네요. 유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문장은 안 바꿀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에 보실까요? 자, 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막 벼룩시장에다 막 광고를 냅니다. 중개들 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자. 여기는 표시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개업공사가 아닌 사람이 막 표시를 합니다. 광고 내면서 일단 중개팔라고 벼룩시장에다가 토지건물 광고를 막 내놓습니다. 이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시험 문제 한 두 번 정도 나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저기 첫 번째 양도 증만 다릅니다. 여긴 등록증. 1번은 자격증입니다. 아까 포상금에서도 양도 나왔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우리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무를 하게 한 경우 딱 줄인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양도 여기도 1학년만 맞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8번에서는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양도가 보입니다.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이제 받은 사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은 자. 자 문장 안 바꿀 건데 양도입니다. 저기 첫 번째 양도 그건 자격증. 그다음에 여덟 번째 양도는 등록증 증만 달러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 요놈이 이제 정비인데 정비가 좀 생각나야 됩니다.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자 정. 자, 여기서 아홉 번째는 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쓰고요. 이제 거리정보, 정보사업자입니다. 자, 정보 공개를 위반한, 누구요? 거리정보사업자. 자, 내용은 아니, 잘 안 물어보는데,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냐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했을 때, 차별 한 번도 안 내본다, 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아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하면은 1년이나 징역이었습니다. 헷갈리게. 헷갈리게 막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우리 개업들이 다 망을 보고 있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방네 떠들어 댄다. 막 비밀을 얘기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뭐를요? 비밀을. 그러니까 9번에는 정에다가 정보할 때 정, 비밀할 때 비에다가 정비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비밀을 누설한 자. 그리고 가로도 시험 문제 내봤었습니다. 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국가도 벌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매도 매수인의 의사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놈 하나만. 다른 놈들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다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자, 금쟁이 4개인데 나 먼저 첫 번째 1호의 매매. 거기다 꼭 매매에다가 동그라미를 쓸까요? 한번 먼저 앞에서 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알면 그 사실을 알면서 자, 두 번째 앞쪽에 알면 두 글자가 보이네요. 알면 그 다음에 초과. 자, 실비를 옆에 초과가 보일 겁니다. 3번은 자, 초과하여 할 때 초과. 그 다음에 판단. 중개업의 판단을 4호에서는 제일 앞에 두 번째 줄에 판단이 보이네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어려울 거니까요. 자, 먼저 3학년하고, 그 다음에 1학년. 한번 앞글자를 한번 좀 따놓으시면 약간 여기도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270페이지에서 이제, 자, 한번 간단하게 보실게요. 이제 270페이지에 한번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자, 270페이지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년. 그 다음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이제 3년짜리 그 다음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옛날에 이제 한 5개밖에 안 됐는데 막 3개가 늘어나서 8개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증서를 자 증서를 이대로 이제 처음에는 그대로 갔습니다. 직접 그 다음에 쌍방 이렇게 앞글자 좀 따놓으시고요. 그러니까 3학년 갖고는 거의 안 틀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 10번 내면 한번 낼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에 5번, 6번, 7번 딱 7개 금쟁이가 7개라고 해서 행운의 숫자인데 우리한테 불행의 숫자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부당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부당 그 다음에 단체가 나오죠. 그럽니다. 단체 단체의 방해 그럼 약간씩 좀 말이 되네요. 게임다. 자, 증서를 직접 쌍방할 때 투기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단체 구성해서 방해한다. 자, 그러면 무거운. 자, 무거운.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요 세 개가 딱 빠지고 서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기하면 무거운 형벌. 그래서 좀 편했었는데, 세 개가 더 들어오면서, 자, 부당도 들어오고, 단체 구성도 나오고, 업무 방해도 나와서 약간 좀 어렵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장은 많이 안 바꿉니다. 먼저 증서를 문장 안 바꾸고요. 중개,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자, 투기를 조장하니까 그 매매를 뭘 했을 때 업으로 하다 절대 문장 안 바꿀 건데 증서 들어가면 3학년 맞아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 중개 그림과 직접 거래하거나 자, 산다고 하니까 내가 사봐. 안 됩니다.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거래를 하시라는 겁니다. 손에 입힌다. 그리고 쌍방을 다 몽땅 들여야 합니다.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손에 입히니까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뭐 동의를 받았다. 그래도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탈세도 있었는데 자,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는 부동산. 그래서 투기를 뭐 한다고요? 조장. 전매 제한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매를 예, 바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조장만 갖고도 3학년 3반이니까 전매 차익이 없어도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상 최고형 이 정도로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당한 자 이익을 얻거나 자 이익을 이제 얻는 행위 이렇게 얻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막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거리가 완료돼 거짓으로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에서 이제 여기는 바로 자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막 미친다는 겁니다. 요것도 3학년 3반. 그리고 단체를 구성. 이제 단체를 구성해서 이제 특정 중개도 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에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 그냥 단체 구성. 요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막 복잡하게 계속 보시면 상당히 많이 헷갈리니까요. 그냥 단체를 구성해서 편먹는다. 그다음에 방해. 요 방해가 이제 업무 방해. 요거 이제 일반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업무를 우리 영업 방해한다고 합니다. 뭐 행패 넣고 이럽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방해 행위도 다섯 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 차별 강요 이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여기는 3학년 3반. 그다음 이제 무등록. 아까 포상금에서 무등록 나란히 나왔잖아요. 무등록으로 중개판자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중개판자. 중개업을 한 자도 자, 시중에 많다고 했습니다. 신고한 포상금 나와. 요 두 사람은 금전적으로 포상금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짓. 그다음 이제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정량조례에서도 거짓이 나왔었다. 견우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 10번 내면은 거의 한 9번 여기서 늘 정도입니다. 2년에 그리고 여기는 1천만 원. 그럼 여기 이제 딱 11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8개 발딱발딱 뛸 정도로 얻어맞고 여기는 이제 11개 정도 될 정도로 이제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사하게 이거 말이 좀 쉽게 됩니다. 유사하게 그다음에 사무소 3번, 4번, 5번 사무소가 있었고요. 정비. 요 정비가 좀 생각나야 됩니다. 사무소를 유사하게 정비에다가 양도 팔아먹으려고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 양도 2개, 금지행위 4글자 4개. 아까 매매하면 초과판다. 아, 그냥 말은 편하게 좀 되고요. 4개. 그다음에 금쟁이를 뭐한다? 표시한다. 자, 그럼 여기 정말 딱 뭐 2개, 그다음에 3개. 자, 2개, 3개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11개가 모두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한 부동산 뉴스 대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카페도 나와서 요 정도로 유사 명칭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입이 행세하는 거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등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입니다. 그리고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개업 안 했잖아요. 걔 또 대표 이러면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다음에 사무소가 이제 이중소속. 자,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한 자. 그다음에 이중 등록. 우리 정량률에 소득 나란히 나왔잖아요.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소등 이렇게 나왔었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분야 불린다고 1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사 2개에서 봤을 건데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자, 사무소 나오네요. 여기도 사무소 있었고요. 중개 사무소를, 그리고 둔 자도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세 번째, 파라솔 떴다방, 임시, 그리고 중개 시설물을, 자, 문장 심하게 안 바꿀 건데, 근데 요 무거운하고 요 놈이 약간 헷갈립니다. 여기는 이중 등록. 여기는 거짓, 그러니까 무거운 거, 거짓하고 이중은 좀 달라. 출전들이 잘 알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자, 시설물을 설치한 자. 여기는 개업이 맞는데 이상한 짓 하네. 그입니다. 설치한 자. 여기도 이제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위반한. 정보 공개 위반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자, 정보 공개 위반한. 자, 위반한 이제 자, 사업자인데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하지 아니한 뭐 첫 번째 그냥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막 헷갈리라고 그다음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다음에 차별적으로 정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정말 처음으로 나왔던 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교도소가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면은 다르게 공개 그리고 아니한 거 공개 차별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비밀 준수. 비밀
준수 위반. 위반자, 위반한 자인데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건 중개보조인이 됐건 다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대의사 표명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반대의사 표명했을 때 이놈만. 그 다음에 불벌, 국가도 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쪽에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왜 국가가 처벌하냐고 그럽니다. 여기는 매도 매수인의 의사를 따른다. 다른 놈은 안 그렇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가 이제 첫 번째, 먼저 등록증. 등록증에는 성명이나 이렇게 성명이나 상호를, 성명 또는 상호를, 그러니까 상호를 사용,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합니다. 둘이 사이 좋아갖고 우리 같이 쓰자. 이게 바로 양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자격증에는 성명만 나옵니다. 성명을, 이렇게 성명을 사용,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꼭 양도되어 그대로 안 써주고 요놈도 똑같은데 하다 양도되어,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사람 둘 다 1년 이하 징역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개도 상물의 매매를 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묻목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매매 알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거나, 문장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판단을 그르쳤을 때, 금쟁이 4개, 매매하면 초과 판단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중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거 찾아봐 하고 4개 충분히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저기 3학년에서 저 금쟁이 저놈들 하나 끼워놓으니까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광고 위반인데요. 표시광고 위반인데 여기 위반은 이제 개업공인주사 아닌 자가, 개업공인주사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조금 문장 읽어보시면 이제 금방 나올 거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아닌 자가, 그리고 목적은 그냥 내 집 팔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중개업을, 이 목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 하기 위해. 자, 위에서 이제 표시 광고한 자, 표시. 우리 개업은 괜찮습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이렇게 표시 광고하면은 여기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앞글자 따보시면 좀 편하게. 자, 먼저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막 1번, 2번, 3번, 그리고 뭐 4번 쭉 나왔을 겁니다.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9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번, 그 다음 이제 11번,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나 먼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양도가 나오죠. 나 먼저 첫 번째는, 자, 1번하고 8번 정도 가면 이제 양도, 요놈 두 개가 이제 양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양도. 요놈 이제 양도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바로 사무소. 저기 사무소 있잖아요. 요놈이 바로 사무소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놈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유사하게 사무소 나오게 될 건데, 요놈 첫 번째 요놈이 유사, 유사가 나올 겁니다. 요놈이 유사하게입니다. 그리고 6번에 가도 요놈이 또 유사가 나올 거니까 유사, 유사 두 글자, 요놈이 첫 번째, 그다음 유사하게 사무소를 요놈이 두 번째, 사무소 세 개입니다. 세 글자니까입니다. 유사하게 사무소를 뭐에다가 양 정비에다가 이제 정비한다고 할 겁니다. 여기 가면 정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이 정이 나오고 정 정보 공개할 때 요놈 비가 나란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세 번째고 요놈이 네 번째고입니다.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여기 양도 있네요. 양도. 그리고 또 여기 가면 양도가 있네요. 여기 양도가 이제 5번이고 양도하는 것은 뭘? 금쟁이를. 요놈 이제 금쟁이가 나올 겁니다. 요놈 이제 여섯 번째 나올 건데, 금쟁이 네 개, 매매할머 초과판다, 마지막에. 자, 금쟁이 박스에 네 개 나오네, 겁니다. 자, 금쟁이를 뭐 한 거다? 표시한 거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네요. 요놈이 일곱 번째, 요놈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찾아보면은, 그리고 세 개가 묶이고, 두 개씩 묶이고, 두 개씩 묶였으니까, 여기 모두 나오게 됩니다. 요런 식 이제 번호 써놓으시면은 찾아갈 수 있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3학년은 좀 간단하니까요. 꼭 1학년만 잘 써놓으시면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앞을 정말 따보셔야 됩니다.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그렇게 표시했는데 해봐. 교도소 보낼 거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매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30회 때 안 나왔었다. 그럼 뭐 정말 반드시 낼 거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273페이지에서 정말 기출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아주 쉬워요. 분명히 나올 건데, 1년이나 징역이나 1번 볼까요? 1,000만 원이나 벌금. 273페이지 제일 꼭대기인데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않는 거기입니다. 그럼 유사 쭉 써놓으면 뭐 써놓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가다가 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유사가 보이죠?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서 그냥 밑으로 구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저기 유사사무소 유사 보면서 1학년 맞아. 근데 아닌 거래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기 표시 나오네. 그입니다. 또 아닌자 나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그냥 문장만 길잖아요. 밑줄 긋지 마세요. 그입니다. 중개사물 위한 표시 광고를 한자. 금쟁이 표시. 우리 칠판을 제일 마지막에 써놨네. 1학년 1반 맞아. 그리고 3번에 유사 보이네. 그입니다. 문장만 길어 괜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1번하고 3번이 유사하구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장 안 틀리다니까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여기도 유사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유사는 1학년 1반 맞아. 그리고 4번에 보세요. 증서 보이네요. 증서입니다. 증서. 투기를 조장한다고 1학년이냐? 그입니다. 괜히 문장만 길잖아요. 이따가 세월 다가거네.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이제 여기 문장 나왔네. 증서. 맞잖아요. 3학년. 연원이 바로 정답이네. 그입니다. 다음 이제 5번에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옛날에는 꼭 여기다가 이제 뭐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상호를 그러니까 성명을 빼버렸고 상호를 자, 등록증 뭔 증인지 몰라도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같이 쓰자 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뭐 있더라? 양도 있더라 그입니다. 양도 여기 상호만 치사하게 성명을 나란히 빼버렸습니다. 자, 예전에 꼭 써줬는데 상호를 자, 뭔 증인지 몰라도 증 맞아 등록증 양도 돼요. 1학년 맞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바로 이제 4번. 그 다음에 2번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몰라도 그냥 기억인가 니은인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얘가 좀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번 박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1번, 2번 쭉 있었을 건데 자, 먼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자, 유사를 또 치사하게 빼버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닌 자 유사 맞쪽입니다. 유사. 그래서 첫 번째 기업번호는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사무소에 들어갑니다. 사무소 이중 사무소 들어갔고요. 그다음 이제 D급번까지 쭉 잘 들어가네요. 정 개업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맞아 아니한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그 다음에 거래정보 망에다가 공개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아까 정비할 때 정보 공개 위반한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나란히 이렇게 옵니다. 나란히. 그 다음 이제 1번에 보시면 직접거래. 직접거래는 몇 학년일까요? 3학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요 놈이 이제 3번에 있었는데 그 놈이 바로 정답.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벌 규정 그냥 간단하게 앞쪽에서 우리 정오분할 때 봤었습니다. 처벌한다. 처벌하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이제 여기는 벌금만 가하고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우리 시험 문제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 벌금을 가한다 이렇게 살짝 냈었습니다. 아니다. 그때는 벌금을 가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아주 간단해 보이니까 274페이지는 왼쪽은 좀 참고만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서벌 이제 마지막으로 요놈 이제 끝내면 이제 다 될 것 같습니다. 500.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질서벌하고 100만원. 요 정도만. 근데 요즘 최근에는 저렇게 30배도 500 아니면 100. 꼭 이제 과태료도 한 문제를 요즘에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한번 이제 500 볼까요? 자, 500은 이제 자, 부당한 표시 광고를 이렇게 표시 광고를 한 자. 요놈 이제 지금 처음 들어옵니다. 자, 내용 이제 뭐 여기는 어렵지 않을 건데 자, 부당한 우리가 막 허위 매물 막 내놓고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자, 얼마다? 500. 자, 금방 표가 납니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 했을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그냥 표시 광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가 있을 건데 부당한 요 부당 때문에 자, 500자를 얻어맞습니다. 1번, 2번, 3번은 박스는 한번 잘 보시고요. 그냥 제목처럼 부당한 표시 광고 했을 때 50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우리 모니터링 같은 거 이제 위반했다고 합니다. 자료 안 낸다.
요술입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는 정보통신부, 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할 건데, 그 자료 제출을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여기는 자료 제출. 자, 두 번째에서 가로 끝에 보시면 자료 제출 나오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얼마요? 500. 게으르다고 얘기입니다. 자료 내기입니다. 자료 내라고 했을 때 안 내면 500만 원 약화지로 가겠다. 여기는 정보통신 사업자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지. 우리 개업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 들어왔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도 이제 인터넷 그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도 모니터링, 그 다음에 3번도 모니터링, 약간만 내용만 좀 다릅니다. 뒤에 보실까요? 자,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저기는 자료 안 냈다. 여기는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위반인지 의심된다고 해서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의 정보, 바로 이제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여기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냐는 자, 여기는 필요한 조치에다가, 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그리고 2번은 아까 자료 제출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료 제출. 내용이 약간 유사한데 좀 달라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500. 하여튼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여기는 제재가 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요놈이 이제 올해 지금 처음 들어온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운. 자, 운영 규정에. 그래서 우리 사업자가 운명 하면서 봤을 겁니다. 자, 운영 규정의 승인이나 3개월 계획입니다. 고정부 사업자가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그다음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그다음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막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자, 위반해서 거리정보망을 운영한 거리정보 사업자. 그다음 우리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을 받는다. 라고 해서 이제 4번은 운에다가, 꼭 운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에서는 정말 꼭 주의하실 게 이제 276페이지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500개입니다. 자, 먼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 한 개만 아니도 옛날에는 400, 400. 근데 지금은 250, 250. 바꾸려고 아예 거의 바뀐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좀 달라졌다. 입니다. 너무 크다. 그런 것 같습니다. 500만원. 400, 400을 한 개만 안 해도 400, 400 때리면 너무 과하다. 라고 해서 저 400을 지금 이제 250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안 하게 되면 이제 50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 번만 안 하면 25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연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연수. 여기는 꼭 연수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자, 5번에는 확인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가 보고,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조사나 검사를, 자, 문장은 안 바꾸고요. 자,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 여기는 저 끝에 그 밖에 명할 때 그 명에다가, 자, 운명. 아까 네 번째 운하고 여기 명, 운명. 자, 운명은 사업자가 얼마라고요? 500. 우리 사업자는 정말 운명적으로 500을 받았습니다. 저것들은 팔자가 500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부터 이제 주구장창 협회가 나오는데요.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 이제 공시. 자, 공시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우리도 공시법이 있는데, 여기도 공시가 있네. 공개적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아홉 번째가 이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누구요?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자, 시. 자, 시정명령입니다.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기는 시. 시정명령할 때 그 시만. 시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는 개선에다가. 그 개선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냐. 여기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저기 7번, 거기는 거리정보 사업자. 같은 명령인데, 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여기는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인데 협회하고 사업자는 문을 닫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500만원 약과지로 가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00만원짜리는 275페이지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275페이지에 꼭 과태료를, 이렇게 과태료를 시험 문제를 꼭 하나씩을 요즘 아예 내놓고 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500만원. 자, 금액이 엄청나게 크죠. 500만원. 초대형 아주 축하 선물입니다. 500만원 약 과태료. 자, 우리 시험 문제 그냥 다음 중에서 500만원 약 과태료가 아닌 것은,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약간 응용해서 뭐 금액이 제일 큰 것은, 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500하고 100은 약간 다르니까요. 여기는 차이가 약간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앞 글자를 우리가 공시법이 나오잖아요. 공시. 저 공시 확인은 우리가 공시법 확인을 저 올해 공법이 아니라 공시법 확인을 잘못하시면 나중에 떨어지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공시 확인을. 그리고 정말 운명시조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앞 글자를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명시 하면은 학교 가실 건데 연수 교육 받으실 겁니다. 연수가 안 좋다. 연수는 매 2년마다 받으면서 우리가 막 욕하면서 받잖아요. 연수 개선. 자, 개선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자, 개선. 요, 개선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개선. 그 다음에, 자, 모니터링 표시. 이렇게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 그리고 표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들어오긴 했었는데, 모니터링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표시 나오고, 뭐, 부당한 표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렇게만 조금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공시가 협회가, 요, 협회입니다. 협회가 실적. 협회가. 그다음에 운영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운영을 하고 운영, 운영이나 운영이나 같을 건데 운영, 운영 실적을 공제사 운영 얘기합니다. 실적을 공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적을 이렇게 뭐를요? 공시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공시를 해야 될 건데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안 하면 공시를 이렇게 안 하면 얼마라고요?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아. 문장 안 볼 건데 하여튼 우리 공시법처럼 공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400이었었다가 요건 이제 250을 바꾸려고 아니 바꾼 거나 거의 다름없고 그다음 이제 근거 자료를 그입니다.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 두 개를 동시에 안 하면 이제 500이다. 하나씩만 했을 때 250을 좀 깎아주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근거 자료를 바로 제시 대장 보여주면서 그입니다. 제시하지 않았을 때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영규정, 하여튼 운명, 사업자가 운명이었잖아요. 운영규정에, 운영규정에 뭐를요? 승인을 얻지 않거나,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뭐 다르게 그럽니다. 위반해서 운영을 했을 때, 위반한 누구요? 사업자. 그러니까 문장 안 바꾸고 있는데 사업자가 정말 팔자가 500입니다. 명령, 명령, 명령에 위반했을 때입니다. 위반한 경우인데 앞에 보고, 보고하니까 안 하고, 자료 제출을 하려니까 안 하고 입니다. 그리고 조사, 검사 등이 불응했을 때 문장 안 바꿀 건데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하다 이렇게 제출 등을 안 하면 위반했던 사업자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500이다. 사업자고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좀 떨어져 있을 건데 협회도 500. 그다음에 시, 시정명령입니다. 시정하라고 협회 보고 시정명령에 위반. 위반했던 위반한 협회를 얘기합니다. 협회가 4개. 자, 위반했던 공인중개사 협회도 옛날에 협회가 제재가 없었는데 요즘은 제재가 많아졌습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 그러면 안 됩니다. 연수교육을.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최근에 나온 문제가 요놈이 답이었습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속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욕하면서 자, 교육받잖아요. 초대형 추가 선물이 날아올 거요. 게임단 개선명령. 개선명령에 위반했던, 위반했던 누구라고요? 위반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아까 자료 필요한 조치, 그 다음에 제출명령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표시가 부당한 표시, 막 허위간 거. 이런 것들은 500. 조금 있다가 이제 표시가 하나가 나올 건데 거기는 표시 광고를 위반한 거고요. 여기는 부당한 표시했을 때. 이 표시가 좀 부당한 표시, 막 허위임을 막 내놓습니다. 부당한, 좀 적극적으로 그립니다. 부당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500이다. 100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100만원짜리에서 표시가 하나가 나올 건데 조금 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근데 여기도 뭐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아, 2번에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100. 100짜리가 이제 여기도 8개. 근데 8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짜리만 잘 정리해놓으시면 500은 편하게 되고, 게입니다. 요 놈은 이제 안 달라졌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일까요? 자, 등록증 등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개. 개시도 자꾸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에 요율표. 가장 거론기 싫어한다는 요율표, 그 다음에 본증 관련 서류. 이렇게 네 개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벽에다가 줄레줄레 막 붙여놓는다고 했습니다. 치사하게 사업자 등록증 하면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속 공인중개사 것도 걸어놔야 됩니다. 요율표.
중개보수하고 실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칭. 오다가다 저녁에도 불켜놨으니까 간판 좀 보세요. 그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 길어. 그럼 다섯 글자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 중개라고 쓰면 이제 저기 부칙이라고 자격증 없다고 오해받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랑질 좀 하세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이제 뒤에 볼까요? 옥의 광고물에다가 성명만큼은 잘 보여라.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또 하려니까 성명도 이상하게 거짓으로 표기한 자, 이름이 촌스러 오면 좀 바꾸세요. 겸양 한 2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장명집에다 맡기면 돈 잘 벌어준다는 이름으로 20만 원이면 다 서류까지 다 접수해 준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그 2항을 옆에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에, 그리고 중개에 대한 표시 광고를 여기는 한 자.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광고 같은 거 좀 잘못했을 때, 뭐 안 냈을 때, 여기도 표시가 나오긴 나와도 요 놈은 100만 원이냐 과태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 이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서는 휴업계입니다. 휴업. 나중에 뭐 보이게 앞을 다 한번 따볼 겁니다. 휴업이나 그 다음에 폐업 신고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자,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요놈 이제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은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 요놈을 이제 보라고. 그러니까 6번 뒤에다가 보, 보증이니까 보라고만 써놓으시고요. 보증 관련 게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를 바로 이제 여기는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증 관련 사항을 요놈이 이제 보다 그 보이게 할 때 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격증 반 반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등록증 옆에 반 반납할 때 반입니다. 반 반납하지 않았을 때 요놈이 바로 이제 여기는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 앞글자 따놓고 이제 한번 네, 반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다시 써드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백.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500은 금방 표가 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100만 원 이하에 어차피 문제 하나 물어볼 건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놈 이제 달라진 건 없고 요놈 이제 과태료가 8개 오려 11가가 되면서 요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반명 아까 이렇게 따볼까요? 반명 반납이었습니다. 반명만 보이게 요 보이게가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몇 명 보이게 반명 보이게 그 다음에 휴업을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이렇게 휴업 표시 이러면 아 글자 따놓으면 약간 그래도 말이 됩니다.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반이 반납입니다. 반납. 자, 근데 반납은 첫 번째 그냥 등록증. 항상 우리 보면은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저기 양도도 그랬잖아요. 등록증, 자격증은 맨날 같이 따라다녀. 자, 등록증하고 자격증을 등록 취소 되면은 자격 취소 되면은 등록증 자격증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치료역입니다. 여기 저기 시공구에다가 여기는 교부해 준 시도지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7일 만에 반납 안 하면 500이 아니라 100만 원. 아마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내봤을 정도인데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놈은 사유서도 없고 요놈은 사유서가 있고 분실했다고 아니면 자 빌려줬더니 안 가지고 온다고 입니다. 명칭 사용 위반입니다. 명칭 사용 바로 위반한 자입니다.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아니면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명칭 요 명칭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보. 보가 이제 요놈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증 관련. 보증 관련 그리고 사항. 요 보증 관련이라는 게 손해배상 책임. 그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입니다. 보장되는 금액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된다 안 한다 그리고 관련 서류 공제증서 이런 것들입니다. 관련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여기도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전 정도는 정말 꼭 알아야 되고요. 열흘 만에 신고 안 하면 여기 이제 1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이전 신고를 열흘 10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열심히 정리하라고 근데 신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자의 과태료 자, 이렇게 안 할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열을 넘어가 봐봐 100만 원자 과태료입니다. 개시하지 않았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시도 자주 물어봅니다. 등록증 하다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맨날 아주 친구처럼 둘이 안 떨어져 등록증 자격증입니다. 사업자 말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 소속고까지도 껄벅시름 저 구석태기에다가 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름게 실한다는 요율표입니다. 요율표 그 다음에 보증 여기도 보증 있었는데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보증 관련
공제증서 그런 것들입니다. 보증관요 서류. 우리가 아직 이제 중개업 안 해보니까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런 서류를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실 건데 이런 거 안 걸어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게을러 갖고 그럽니다. 휴업, 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무소 문 닫으려면 먼저 신고하라고 3개월 초과 그다음에 아예 영업을 때려치울 것 같으면 신고하라고 다시 영업할래요 재개 그다음에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이렇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자, 별표 20으로 제일 싸다 그다음에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 표시 광고 위반 위반인데 이제 우리 뭐 성명이라든지 상호나 그다음에 자, 위시 소재지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소재지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광고를 해야 될 건데 안 했을 때 위반한, 위반했던 바로 개업공인주사 아닌 자 이거 말고 계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그런다는 소리입니다. 개업공인주사가 광고 낼 때 위반한다고 왜 안 내냐고 계입니다. 소재지나 명칭이나 이런 거 내라 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게을러가지고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반명만 보이게 휴업표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첫 번째 7번, 8번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7번, 8번에 가보면 반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반은 어디가 있냐? 고스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반, 아까 보셨던 반은 7번하고 그리고 8번에 보면 두 개. 여기 이제 나란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반명. 자, 두 번째가 이제 명칭은 2번에 나오죠. 반명할 때 명칭계입니다. 그 다음에 반명, 보. 여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할 때 요 손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보증 관련 사항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저기 6번에 나올 겁니다. 6번에 가보면 보가 나와. 자, 보 2.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이전 신고는 바로 거기가 네 번째. 보이게 할 때 여기 나올 겁니다. 보이게. 그 다음에 개가 이제 저 위에 있을 건데 1번에. 자, 1번에 보면 나오죠. 개, 보이게. 자, 등록증들 게시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게 휴업. 자, 휴업은 아까 다섯 번째, 그죠? 다섯 번째 나오죠. 휴업. 그 다음에 표시는 그 아래 나오죠. 입니다. 표시.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 위반. 3번에 나오네. 바로 이제 3번에 보면 바로 이제 나올 겁니다. 반명만 보이게. 요 보이게가 생각나나? 보이게. 그 다음에 휴업 표시. 요번에 찾아가보면 반이 바로 나란히 7번, 8번에 반나. 등록증 자격증 나올 겁니다. 명칭은 저 2번에 사무소 명칭. 이런 거 나올 거고요. 보. 요 보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요 놈이 조금 까탈스러울 거다. 보이게 이전, 개시, 휴업이나 표시 광고 위반. 이렇게 잘 기억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무조건 낼 정도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 이제 뭐 과태료 부가권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쭉 보고 이제 뒤에 문제만.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조금만.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